또 궁금하네. 다음에는 이제 방랑시인입니다. 방랑시인 앞에가 다르죠. 자기가 왜 토리가 돼서 방랑하는 거죠. 방랑이란 건 떠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거처없이 홀로 목표나 목적을 정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것과 방랑입니다. 시인은 누구나 방랑자이기도 하고 누구나 시인은 모든 시인은 정신적인 방랑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관습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떠나가면서 새 것을 추구하니까 시인은 정신적으로 누구나 방랑자입니다. 기존의 관습이나 관념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려야 시인다운 시인일 수 있으므로 시인은 누구나 정신적인 방랑자다. 미지의 세계를 아무 제한 없이 탐구해야 진정으로 소중한 시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방랑은 정해진 목적이 없는 거란데 시인이 추구하는 정신세계는 정해진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방랑 자체가 목적이고 추구하는 것 자체가 해답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면 동서고금의 방랑 시인은 무수히 많습니다. 두 부류로 말할 수 있어요. 정신적인 방랑 시인과 실제로 방랑한 사람. 대다수는 정신적인 동경에 휩쓸려서 하는 정신적 방랑 시인 또는 가상의 방랑 시인입니다. 뒤에 나오는 괴테가 대표적인 존재죠. 그러나 극소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실제로 방랑시인이 됐어요. 양쪽 다 방랑의 노래를 심각하게 지어 부른 것 같으면서 사실 따지고 보면 말하는 바가 어긋납니다. 실제 방랑시인이 저주하는 방랑을 실제 방랑시인은 방랑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저주하면서 하는 방랑을 가상의 정신적 방랑 시인은 미화해요. 지는 고난은 겪지 않고 상상의 자유만 누리니까 미화하는 거죠. 가상의 방랑이나 실제 방랑 시인은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든지 있었던가, 어디나 있었어요. 그런데 대개 말하면 독일에는 가상의 방랑 시인이 많아요. 독일 낭만주의는 가상의 방랑을 하는 걸 특징으로 삼아요. 뒤에 이야기할 겨울나그네 빈터로제라는 게 대표적인 거죠. 한국의 김시습이나 김삿갓은 실제 방랑 시인의 조언 본보기입니다. 외국에 실제 방랑 시인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실제 방랑이 그 생애 어느 단계에 일시적으로 있었지, 그것으로 일생을 보낸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김시습이나 김삿갓은, 특히 김삿갓은 실제 방랑으로 자기 일생을 보낸 것으로 그 점에서 매우 특별하고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상의 정신적 방랑 시인과 실제 방랑 시인을 비교하는 것은 매우 좋은 연구주 되고, 많은 걸 얻을 수 있다. 자, 김시습부터 말하는 것은 뭐 가까운 데서 멀리 가자는 순서고 시대 순으로 이야기합니다. 김시습은 생육신의 하나라고 하는데 임금에 대한 충성 때문에 일생을 그래 보냈다고 하는 것은 막 그런 동기가 있긴 해도 충분한 이해는 아닙니다. 한미한 무반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가업을 위해서 무반으로 나가야 되는데 카리아는 글 공부를 뛰어나게 한 재능이 문제입니다. 세조가 어린 조카 왕위를 찬탈을 서두르고 책을 불태우고 방랑자가 된 것은 세상이 잘못된 것만 아니라 자기 처지를 그렇게밖에 폭발시킬 수 없었을 겁니다. 이게 항상 문제가 되어서 조선시대 이래로 수많은 사람이 김시습 돈을 써서 가타 무타 이렇다 저렇다 뭐 시비가 많아요. 미친 성년 노릇을 하면서 세상을 조롱하고 또 조롱을 받았습니다. 자기 몸을 던져 끝없이 방랑하면서 존중된 기본 가치를 모두 헛되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삶은 이미 다념하고 발자취를 물과 구름 상에 단다.
차생은 오이단이라. 불교는 윤회를 믿으니까 이번 태어난 생은 이미 내가 단념했고 다음 생 어떨지 몰라도 서적 순간이라 자취를 깃든다. 물과 구름 사이에서 자취를 깃들이노라. 자취를 남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댈 것 없이 방랑하는 것만으로 주어진 태를 깨고 자유롭게 살수 있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행지를 지어 인식의 절평을 넓혀주었습니다. 모든 틀을 깨고 살아간 사람이죠. 독일의 많은 가상 정신적 방랑시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괴테입니다. 괴테 아까도 조금 시비를 했는데 괴테는 좋다는 건다한 사람이죠. 그 좋다는 거에 당연히 정신적 방랑도 들어가요. 괴테는 많은 재능을 갖추고 뿐만 아니라 처신을 잘해 부귀를 누리고 높은 평가를 얻은 사람입니다. 부귀를 누리면서 높은 평가를 얻는 양수 겸장이 실제는 어려운데 괴테는 둘다 했어요. 신분을 높이는 것이 크게 내세운 업적입니다. 재능을 잘하거나 부귀를 내세운 것은 신이 할일 아니라고 여기고 또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무언가 모자라 미지생을 동경하는 방랑시인의 정신적 가상의 방랑시를 지었습니다. 방랑을 하면서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랑의 수고스러워 여기고 오직 기다리기만 하면 곧 너도 휴식한다. 와르테 누어 말레 루에스트 두 아우허. 발더르스 나흐틀리트. 발더르가 무슨 말이냐? 방랑자란 말입니다. 나흐틀리트 밤노래입니다. 방랑자도 밤에는 휴식을 한다. 방랑이 잠시 동안 시도한 일탈이고 사실은 사치스러운 시련입니다. 일상생활을 복귀해 더 높은 평가를 얻으려고 방랑시인을 하면서 방랑시에서 성과를 높이고 방랑시를 원하는 독자에게 좋은 서비스를 한 것이라고 할수 있어요. 괴테는 만능의 문인이기 때문에 하나도 능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독일 사람이 화를 냅니다. 다른 나라 문인들은 누구는 희곡을 잘 쓰고, 누구는 시를 잘 쓰고, 누구는 뭐 소설을 잘 쓰지만 괴테는 그 모든 것을 다 잘했다. 이렇게 독일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독일 사람의 애국주의 때문에 괴테가 더 높이 탄가하고 거기 감염되어서 괴테라는 을이 문호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그때 말할 때 소설은 도스토옙스키가 잘 쓰고 시는 이백이 잘 쓰고 희곡은 셰익스피어가 잘 쓴다. 그러나 괴테는 모두 잘한다 할때 거기 말하는 도스토옙스키 200, 셰익스피어에게는 문호라는 말을 잘안 붙이는데 괴테는 문호라 그래요. 겨울 나그네, Winter Reise. 사실은 겨울 여행입니다. 나그네가 아니고. 그런데 우리말로 겨울 여행하면 멋이 없으니까 겨울 나그네를 합니다. 슈베르트의 작곡으로 널리 알려졌는데 시를 쓴 사람은 밀러라는 시입니다. 밀러는 난데없고 슈베르트만 유명합니다. 곡조를 들으면 굉장히 감미로운 노래 같은데 또 감미로우면서 조금 심각해요. 시를 읽어보면 아름답다 하기보다 사인이 측은합니다. 하필이면 왜 겨울에 혼자 여행을 하는가? 그것도 여행하는 시간이 낮이 아니고 밤입니다. 그런 처절한 것을 상당히 자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글입니다. 계절엔 겨울에 낮엔 밤에 고독에 떠드는 방랑시인이 말을 전해 안타까움으로 마음을 흔듭니다. 안타깝고 측은합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자극적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실제 방랑이 아니고 가상의 정신적 방랑이기 때문에 더욱 조금 거기 빠져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나는 늘 거기 빠져들어가지 않고 조금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응? 사람을 그런 감정을 감정에 이입을 시키면서 시로서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24 연작에서 말은 아니나, 뭐 비슷한 이야기고, 하나하나 시로서 그렇게 뛰어난 게 아니고, 그냥 묘사와 서술로서 일관되어 있습니다. 겨울내가 내가 방랑을 해야 했던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방랑 자체. 사랑하는 사람의 벌이를 받은 것도 아니고, 벌이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말없이 홀로 떠나간다는 얘기입니다. 한 곳에 다른 곳으로 가니, 사랑은 그대 자리사. 훈 아이는 주 안들은 파인 리브헨 구테나흐트. 예, 사랑하는 사람이요. 구테나흐트. 잘 자라 했는데, 막 좋은 밤 보내라. 윈터라이즈 중에서 구테나흐트. 밤 인사하는 말, 시를 한 구절 들으면 이런 사연입니다. 추운 겨울날 어두운 반길을 가는 고난을 스스로 선택한 작을 조용한 어조로 알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시인은 예사성과도 어울릴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하고 예사 사람들을 가지고 싶은 한밤 겨울날 한밤중에 홀로 여행하고 싶은 그런 잠재적인 충동을 드러내서 감동을 주고 환영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 이게 나고 독일을 찾고 싶는데 독일 낭만주의 특징입니다. 독일 낭만주의는 독일이 아직도 뒤떨어진 나라이고 좀 촌스럽다는 걸 자기들은 인정합니다. 그 대신에 막 순박함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프랑스 낭만주의는 그런 그 왕정을 타파하고 시민혁명을 일으켜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투쟁 속에 들어가 있어서 어떤 영광을 누리는데 독일은 그런 구시대 지배 체제가 아주 엄연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인이 거기 나설 형편도 못하고 말도 못 끼고 소외당하고 밀려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창견을 하려던 하인은 쫓겨나서 방랑 신세가 되고 방랑이 아니라 그렇지 망명자로 갔습니다. 거기 수능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심정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독일 문학에는 가상의 정신적 방랑이 특징이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은 진짜 실제 방랑자 김삿갓으로 들어가 봅시다. 김삿 외진 곳에서 호로미가 온갖 정성을 기울여 한 양육한 은혜에 크나큰 영광을 얻어 과거의 급제에서 보답했어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경험도 촌골에 어미가 정말 어렵게 키웠어요. 그런데 홍경래나 일어났을 때 투항한 김익순을 비판하는 시를 써서 자원급제를 했는데 그 김익순이 자기 할아버지라는 걸 알고 행운이 절정에 이르렀다가 불운의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김익순이 자기 할아버지여서 멸문의 화를 당할 때 간신히 살아남아서 어머니가 자기를 데리고 도망친 겁니다. 그 비밀을 알고 집을 뛰쳐나가 평생 방랑하면서 얼굴을 들어 하늘을 볼수 없는 죄인이라는 이유로 사카스스로 다녔죠. 이거는 개인적 불운입니다. 어떤 예외적인 인간이죠.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랑을 하면서 세상을 경험하고 하층민과 더불어 살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김삿갓의 반란은 방랑은 사람 되는 과정이었어요. 개인적 재능을 자랑하는 시인이 민중의 대변자가 되는 변모를 방랑을 하면서 겪었어요. 새는 둥지, 짐승은 굴, 거처할 곳이 있는데 내 평생 돌아 홀로 아프다. 예, 조유, 조수, 수혈, 계유거, 고아 평생 독자상 이렇게 자기를 원망하면서 원망해만 한 것은 아니고 방랑이 자기를 부정하면서 세상을 뒤집어주는 탐구의 과정이었습니다. 비난한 처지에서 하층의 잘못을 살피고 친밀을 규탄해 나갔습니다. 선화당 위에 화적질을 하니 낭문민 아래 눈물을 흘려 선화당 산에 선화당. 예, 말장난이죠. 활화자를 불화자로 했어요. 낭민루라. 즐거울 낙자라 떨어질 낙자로 했어요. 즐거운 백성과 함께 즐거워한다는 다락 아래 백성의 눈물이 떨어진다. 말장난을 하면서 선화당의 선정을 베푸는 관아이고 낭민은 백성과 함께 즐기는 다락인데 그 배안다가 되어서
선화대무의 화적이 있고 낭민 아래 백성의 눈물이 떨어진다고 하는 동음 이를 여기서 기발한 풍자를 하는 시인이 나타났습니다. 예, 방랑 시인이 풍자 시인으로 되는 것은 자기 발견이고 변모입니다. 저 위에 독일의 겨울 나그네는 이러한 세상의 움직임을 살피고 하층민의 처지를 이해하고 세상을 풍자하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는 전혀 없어요. 거는 겨울 나그네 가상 방랑시인은 현실을 떠나 외자가 되고 예외자가 되고 있습니다. 정갈하게 다듬은 노래가 그 고고한 사연을 일방적으로 전달합니다. 실제 방랑시인으로 일생을 보내 했던 김사건은 누구도 하지 않던 새로운 체험에 온몸을 맡기고 시와 현실의 맞물림을 크게 넓혔습니다. 그 영역이 계속 확대되면서 동참자를 끌어들입니다. 겨울 나그네는 멀리서 듣고 동경의 대상을 삼고 만족하지 말고 겨울 나그네 이 슈벨트의 가곡은 굉장히 고상한 음악으로 굉장히 겹조 높은 음악이라고 생각하며 이래 저 무슨 테레비 음악 방송에도 자주 틀어요. 그러나 그 노래말을 알고 보면 솔직히 만족이 떨어져요. 그 노래말을 듣지 않고 그냥 음악만 들으면 막 그런 대로 들어오는데 노래말을 알면 만족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장 저질의 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를 동경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우리가 김삿갓 전승처럼 들어가고 있는 내력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예. 김삿갓 전승은 우리를 끌어들이고 우리가 들어갑니다. 김삿갓 시는 사실을 김삿갓 짓지 않고 후대 사람이 지은 것도 많이 있어요. 어디 시골에 구비문학 조사를 갔더니 아 동네 김삿갓 옥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삿갓 시를 수없이 외우고 해설하는데 상당수는 자기가 새로 지은 거예요. 김삿갓 옥편이라는 그 사람은. 그래서 그 김웅수라는 사람이 처음에 김삿갓 시를 모아냈는데 사실은 김삿갓이 아닌 뒤에 사람이 지은 것도 상당히 있고 구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김삿갓 시도 전부 구절을 통해서 전해졌지 어디 글로 적힌 게 아니라고. 그래서 김삿갓 속에는 구비전승을 통해서 확대되고 구비전승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김삿갓 전승성에 우리는 참여하게 돼요. 그것은 겨울 나그네나 시나 음악에 우리가 전혀 참여할 수 없는 것과 전혀 달라요. 아, 두 가지 문화가 서로 다른 것도 알고 우리 문화가 가진 의의를 알아야 합니다. 김삿갓은 최상에서 가장 밑바닥까지 삶을 두루 체험하고 자라 할아버지까지 하면 최상층이었어요. 당시 집권 세력인 안동근씨, 장동건씨의 명문입니다. 완전히 나중에는 거린의 신세가 됐죠. 표현의 관습을 경계를 머물었습니다. 정통한 시, 말장난에 들어간 파격한 시, 우리말로 한시를 흉내내는 언문풍을 닥친 대로 지어 소통을 높였습니다. 짓고 다녔다는 시를 구비문학 창작에서 자꾸 누립니다. 어디까지가 김삿갓 짓궂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덤이 밝았다 하는 쪽에서 저 가운데 가면 김삿갓 면이 있는데 면을 잃고 거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아 김삿갓은 우리 고장 사람이다 여기 뭘 내다 경쟁적으로 다 김삿갓을 김삿갓 면이 있다고 해서 무슨 특허를 맡은 것도 아니고 단소리 딴소리를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해도 결판이 나는 게 아니고 다 김삿갓은 우리 김삿갓이다 이렇게 말해서 의문사항을 이야기를 메워나가는 경전을 가수한 의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만들면서 의문사항을 자꾸 더 보태나가는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삿갓의 전승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개인의 방랑이 시대를 뒤집어 엎는 데까지 갔어요. 모든 기존의 관습과 표현의 틀을 다 깨는 데까지 갔어요. 김삿갓을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자, 4시 5분이군요. 이제부터 토론합시다.
결국은 그러면 선생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은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이제 생명론적인 관점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런 역사적 사명이라든지 네. 그런 어떤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높게 평가하시는데요. 네. 저 그와 관련돼서 저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반칙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네? 반칙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네. 선생님. 뭐냐면 문학에서 철학학이라고 하는 글을 제가 읽고 페이지가 별로 안 되잖아요. 한 2시간 정도 읽은 느낌이었어요. 그 전체를 다 읽는데 너무 충만했고 근데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결국 구비설화를 가지고 경험의 일상에서 얻은 것을 높은 위치로 승화하는 그러나 평범한 어조로 그분의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선생님 설화 유형 분류로 되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알고 모르기였지 않습니까? 알만하기, 모를만하기. 다음에 이제 알만해서 알기, 알만한데 모르기, 모를만한데 알기, 모를만해서 모르기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게 생각론의 가장 기본 발상을 담고 있고 소위 원래 그 기일에서부터 음양, 그다음에 사상까지 가는 기반한 착상을 거기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거 너무 코트 됐는데 정리할 말해봐요. 아, 생극론의 발상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철학이 구비설화 속에 제일 잘 나타나 있다. 최근에 지론이 그거예요. 이번 대구 가서 발표하고도 민담 두 편에 아주 훌륭한 생극론, 대등론 철학이 있다 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설화의 그 유형 자체가 그렇고 설화의 각편 또한 그래요. 그것을 하나씩 발굴해서 논의하는 작업을 이제 시작하고 있고 앞으로 할 거리가 많다. 더 나가서 문학에서 철학하기도 이제 원고를 써서 책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보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또 새로 한 대목 썼어요. 오전에도 새로 한 대목 쓰고 어제 새로 한 대목 쓰는 것은 하이네가 꿈속에서 자기 님을 만났다고 하는 하이네 씨하고 꿈에 님에게서 편지가 왔다고 하는 시조를 비교해서 그게 얼마나 참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오전에 또 하나 썼어. 그러니까 계속 더 쓰고 보태서 문학에서 철학이라는 책을 내년도 2022년, 21년도에 출간할 책은 그 옛글 옮겼고 문학에서 철학하기를 2022년도 책으로 출간할 거예요. 그것은 유튜브 방송을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복잡해요. 그 유튜브 방송은 하나씩 끊어서 말할 수 있는 걸 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은 그쪽으로 돌리려고 해요. 이제 시작하고 탐구할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점은 읽을만하기, 질만하기 이렇게 해서 둘로 나누셨잖아요. 근데 그 서두하고 결말을 합쳐서 읽을만해서 이기기, 이제 일종의 태양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다 이제 소음을 붙이시잖아요. 그렇죠. 다시 이제 소양을 붙이고 태음을 붙이셨어요. 그 사상이라는 그런 용어는 안 썼어요. 그런데 그게 왜 같으냐 이 말이죠. 네. 뭐 말을 너무 복잡하게 하면 안 되니까 설화는 설화라서 그냥 이야기하고 거기는 뭐 생극이지 대등이란 말도 안 썼어요. 다만 그런 발상을 가지고 분류를 만들었는데 그런 발상을 내가 발명한 게 아니고 발견한 거죠. 설화 속에 있으니까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하는 창조와 발명하는 창조인데 그거는 발견하는 창조예요. 아직도 발견 여지가 많이 있어요. 그거는 연역적 추론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연역과 귀납이 항상 마무리 나가. 이것 좀 하고 이것도 많은데 그거는 더 많은 것은 귀납으로부터 왔어요. 설화를 어떻게 깡그리 분류하고 쉽게 찾아낼 수 있는가. 분류 체계가 복잡하면 못 찾아내요. 또 분류 체계가 복잡하면 다 하는 거 하면 아무리 복잡해도 그물이 성그리면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다 포괄하면서도 효율적인 그래서 그 분류 체계를 만드는 제일 큰 목적은 실용성이야. 쉽게 이해하고 분류를 하고 찾아낼 수 있게. 그냥 실용성을 앞세우고 설화 자체를 찾아서 연구하다가 그렇게 정리하게 된 거지. 그러면 생각론적
문학사 탐색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하시는 점은 결국은 그런 부분의 생각론적인 것을 지금 문학사 탐색이 가지고 있는 그 당면한 목표는 현재의 철학을 다 깨려부순다. 현재의 철학은 다 엉터리다. 남의 철학 알게 하는 놈도 엉터리고 이론과 논리를 너무 복잡하게 고답적으로 찾아내는 유럽 철학 그 본거지도 다 엉터리다. 철학은 인생만사고 인생만사를 이야기하는 그런 전승 속에 가장 철학이 풍부하게 나타났다. 새로운 철학을 이룩하고 낡은 철학을 무시하고 그러한 철학을 의시고 새로운 철학을 일으키는 것을 문명의 전환이라고 했어요. 이번 대구 가서 보시게요. 그게 문명의 전환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 어렵고 복잡하게 하는 철학으로부터 누구나 삶의 지혜를 그 자체로 말하는 철학으로 넘어오는 것이 문명의 전환이고 그것이 대등의 신련이고 창조주권의 신련이다. 이렇게 맞아 들어가요. 논문 발표한 것에 대한 평가는 어땠습니까? 말하면 간단하지 않은데 대체로 충격을 주고 지지를 받았고 다른 사람들 하는 얘기하고 너무 차이가 있는 것을 알았는데 그 충격을 잘 소화하고 하기에는 일반 청중은 물론이고 학자라는 사람들이 제일 장애가 있어요. 학자라는 사람들 자기 생각에 맥혀가지고 공감을 잘 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생각했으나 논박은 하지 못하고 적극적인 동의도 하지 않은 채 그 마음을 그쳤고 따라서 그게 한 번 끝난 게 아니라 두고두고 해야 될 일을 많이 새로 발견하고 이야기를 마쳤어요. 그래서 후속되는 글을 또 한편 써서 했었고 할 일이 앞으로 많이 남아있는 걸 확인합니다. 세상을 바꿔놓기에는 아직도 장애가 너무 많은 걸 느꼈어요. 근래는 철학이 가장 큰 장애라는 생각을 들어요. 1차적으로는 남의 철학 알기를 철학으로 대신하는 게 문제이지만은 철학 알기에서 문제를 삼은 그 본바닥의 철학이 철학이 어떤 특별한 학문이라고 생각하고 고유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철학의 아성에 굳혀서 철학이 해야 될 진정한 가치를 다 상실해버리고 철학이 그런 지식의 차등을 최대한 넓히려고 그러고 그것과 어떻게 싸워서 무너뜨릴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우리 학문, 내 하는 학문의 가장 큰 목표로 등장했어. 결국은 구비서라 두 편을 선택했죠. 그거 읽어봤어요? 그럼요. 그거 읽어보고 하는 거야. 지금 다섯 개 다 읽어봤거든요. 나머지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철학 알기고 결국은 철학을 하기 전승이에요. 근데 결국은 모를 만한데 알게 하고 못 될 만한데 잘 되기라고 하는 두 개를 이렇게 따로 선정하셨잖아요. 그 자료를 연상하신 이유는 뭡니까? 결국 그 예증이 선택된 거기서는 네. 분류 체계는 거론하지 않았어. 이번 발표하는 거 너무 확대하면 안 되니까 그 이야기 두 편 자체만 이야기했어요. 여기에 철학이 있다.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셨냐? 제일 궁금한 게 늘 생각하는 거지. 늘 생각해서 이걸 이야기할까 저걸 이야기할까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 중에 이걸 꺼낼까 저걸 꺼낼까 하는 거지. 항상 잠재돼 계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캐고 또 자세하게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우선 대충 해놓고 그런 거. 그래서 저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에 대해서 질문은 안 하셨는데요. 여기 이 겨울 나그네하고 이 김경연 김삿갓 결과적으로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신명풀이하고 연계가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명풀이하고 연결시킬지 몰라도 그 독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관념적 사고거든. 관념적인 그러니까 가상의 방랑이라는 일종의 관념이라 관념이고 그 독일어는 명사 내지 체언 위주의 언어라 우리 말은 용언 위주의 언어라고 용언의 활용이 많고 그래서 체언 위주의 언어가 가지는 관념적 사고와 우리 말의 그 용언의 의미 활용이 풍부한 용언은
더 실질적이고 더 경험적인 것인데, 그 최은의 철학으로부터 용은의 철학으로 지금 철학이 바뀌어야 된다. 최근에 쓴 것이 있어요. 누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잘 알면 썼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일상어를 가지고 철학어를 무엇이 만들었다. 또 독일의 철학 중에 타 지나간 하이데거는 큰 철학 용어를 많이 만들어서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면 우리는 고대 그리스어를 잘 알아야 철학할 거냐? 고대 그리스어는 몰라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현대 독일어를 독일 사람한테 알아서 철학을 해야 되는데, 독일 사람은 태어나지 않으면 철학을 할 것이 못하는 거냐? 아니다. 우리말이 가지고는 가지고 의미를 활용하는 용언 철학이 최은 철학보다 더 생동하는 철학임을 알고 이걸 하면 되는데, 저거 따라가려고 하다가 나는 도저히 못 따라간다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글을 또 그때 쓴 거 있어요. 그래서 김삿갓 같은 시인이 왜 다른 데는 없는가? 그건 아직도 다른 데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은, 다른 웬만한 나라는 자기들이 있는 거 다 떠들어서 숨어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크게 좋은 것이 있는데도 미처 모르고 아직도 안 떠들고 모르고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런 것이 있느냐? 그래서 김삿갓이 자기가 그 상층의 사설 집에서 태어나서 역경에서 다시 자라남으로써 방랑하면서 그런 민중의 세계, 구비전승의 세계, 이 언어로 말하면 용언 활용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것을 체득함으로써 다시 태어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운천이 있고 미천이 있어서 그걸 발견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야 되리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글을 읽고 간발이 돼서 저도 글을 하나 썼는데, 결국은 저는 어떤 뜻이냐면, 어미 활용이거든요. 어미 활용, 나 그게 더 썼어요. 네. 선생님,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런 게 궁금합니다. 원효라는 사람이 불교 경전에서 보이지 않는 높은 차원의 그 어미 활용을 하는 그런 어떤 문장. 구비 철학을 받아들여 썼다고 말했는데, 그걸 이제 정밀하게 말할 수 있죠. 말하면 되죠. 네, 그러니까 용이 불일 이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번역을 해보면 둘을 아울렀으면서 또 하나가 아니다. 또 하나가 아니면서 둘을 아울렀다. 소말하게 이렇게 금강산맥경 전체에서 그 그렇죠. 하나의 대의를 가지고 쫙 다르게 쓰거든요. 그게 아주 생동한 우리 말을 시기사고지. 그렇게 그렇게 할 수 있지. 할 수 있는데 이제 원효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최근에 우리 가까이 있는 것들을, 그래서 구비 철학의 실상이 어떤가를 밝히는데 더 힘쓰는 게 보람주의지. 탐구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사람들은 이번에 가서 발표를 하고 내가 지적했고 또 글을 쓰는 게 아는 것은 짐이다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은 짐이다. 왜 사람들이 안 되느냐? 쓸데없는 것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문신의 폭이 없어요. 자기 생각을 못해. 아는 것은 힘이라는 시대로부터 아는 것은 짐이라는 시대로 왔다. 짐을 내려놓으시라고 그랬어요. 내려놔야 되고. 사람은 적당히 무식해야 돼. 근데 선생님이야말로 정말 유식하신데요. 아니요. 내가 휘어잡지 않은 지식은 없어. 내가 휘어잡는 것만. 소크라테스가 만날 말을 또 제가 뭘 압니까 많은 그 소크라테스의 그건 위선이라고 생각해. 그건 위선이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상대방이 무식하도록, 무식하다는 걸 인정하도록 유도하거든. 무식하다 인정하는 건데 그건 지는 유식하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무식의 본보기를 보여야 되는데. 그래. 근데 이제 한꺼번에 뭔 말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고구마 줄기가 아무리 옅어도 한꺼번에 밭을 다 캘 수 없이 오늘 이거 캐고 내일 저거 캐고 이렇게 하나하나 해나가요. 그리고 하나하나 잡을 때 한 덩어리씩, 요즘은 요 정도 되는 글, 원고지 10매 내지 15매 되는 글만 쓰는데 요런 덩어리로만 계속 써나가요.
더 자세히 쓰면은 시간만 소비되고 유튜브에 하기 어려우니까. 지금도 다 그 정도의 분량의 글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보다 더 길고 복잡한 것은 유튜브를 하지 못하고 책으로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학에서 철학 읽기는 이제 자꾸 보완해서 책으로 낼 생각. 그거 유튜브에 올리면 전달이 너무 어려워. 차근차근 읽어야 되는데 그냥 낭독해도 속도 따라가야 되고 앞으로 가서 읽지 못하고 한 페이지 읽으면서 오래 생각해야 되고 전체 읽어도 유튜브는 그게 안 돼. 유튜브하고 책 내는 거하고 이제 병행해서 오늘 이야기한 것에도 이제 뭐 뭘 알았다기보다도 우리가 아직 뭘 모르는가를 이것도 아직 모르고 저것도 모르는가를 많이 찾아냈어요. 그리고 모르는 거는 뭐냐 하면 앞으로 탐구할 과제들 일생에 탐구 다 하지 못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유식을 깨우쳐 주는 게 아니라 무시를 확인해 주는 게 세상에 더 기억하는 거다.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아직 모른다. 앞으로 알아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짐삭 같은 새삼스레 우리의 무식을 확인해 주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왔는가. 그 왜 다른 나라는 없는가. 그런데 다른 나라도 사실은 있는데 말끔하게 정리하는 바람에 소중한 걸 많이 놓친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정리를 덜 했기 때문에 쓰레기라고 버리지 않은 것들이 남아있다고. 그래서 정리를 말끔하게 나라는 쓰레기라고 버려버린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도 쓸 것 못 쓴 걸 가려내지 못하고 그냥 무더기 채우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은가. 정리해서 정리한 채로 남아있는 그 원자료가 우리는 많고 학문을 일찍 한 나라는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도 생각나는. 그것도 그렇죠. 그것도 후진이 선진이. 근데 우리도 이제 그렇게 많은데 그걸 그 나라 사람들 정리한 방식으로 정리하려고 하니까 이상해지는 거죠.